신났어 아주. 제니야, 신났어. 아, 이게 확 풀어주고 싶은데. 아, 이게 어디로 내칠 줄 알아야지, 이거. 아, 시간이 좀만, 5시만 됐어도 풀어주는데. 지금 시간 8시. 좀 있으면 어두워져가지고. 지금도 어두워도 해요. 그래서 못 풀겠어. 자, 이렇게 가서 저 논으로 해서 쭉 올라가 봅시다. 엄청 멀어요. 마냥 신기해, 그냥. 뱀이나 안 나오나? 경치 구경하세요, 경치 구경. 아이고 신기해, 아이고 신기해. 자, 경치 구경하시죠. 제니도 보시고. 자, 이게 시골 저녁 풍경. 빠진다, 빠진다. 빠질까봐 납작 엎드려가지고 쳐다보는 것 좀 봐. 건너뛸 수 있겠어? 찐득이 많이 달라붙겠다 이놈아. 저 길 끝까지 가야 돼요. 저 길 끝에서 왔고. 쟤는 운동 많이 해야겠다. 시골 살면 이런 개 한 마리 키우셔서 저녁에 밥 먹고 이렇게 같이 산책. 운동도 되고 밤길에 의지도 되고. 뭐 저걸 의지할 건 아니지만 좀 큰 진돗개나 진투 같은 그 정도 급의 서방개들. 이거 빠질까봐. 아유, 버릇을 잘 들이면 돼요. 운동 끝나고 자기 집 울타리에 쏙 들어가서 맛있는 걸 먹는. 그러면 매일 저녁에 이렇게. 겨울에는 좀 춥겠죠? 매일 저녁에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죠, 같이. 찐득이부터. 저 집에도 저기 이제 그 소남주택 잘 지어놓은 집에도 개가 되게 많은데 그냥 울타리에서 키우고 있는데 엄청 많아요. 저 개들의 그 씨앗
그러니까 그 원조상은 저희 집 개였어요. 저희 집 진돗개. 그때 그 개가 천둥번개였어요. 그때도 천둥번개, 지금도 천둥번개. 그때 천둥이는 안 커시고 번개는 숙해. 지금은 이제 종류가 조금 다양해져서 진돗개 위주였는데, 지금은 리트리버가 두 마리 있고 라이카 하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. 나머지는 이제 천둥번개 자식들. 근데 산책 한번 안 하죠. 저 안에서 그냥 다. 근데 먹이는 건 잘 먹여요. 그래도 못 먹어도 산책이 낫지. 벼 자란 거 봐, 벌써. 아, 오늘 겨우 끄적했는데. 세월 참 빠르다. 빠른 세월. 그냥 즐겁게, 재밌게, 그렇게 보내다 보면, 금방 가, 시간. 막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자기 이권과 관련되지 않으면 막 협박하고 사기치고. 불쌍한 삶이죠. 자, 우리 제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계속 즐겁고 행복한 일만 하시다가 갈등한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니 엄청 많이 걸었다. 날라가 자주 찾아가는 그 보더콜리 수컷이 있는 그 집도 울타리는 뭐 한 10평 정도 되는데 걔도 산책 한 번도 안 하죠. 그래서 제니만 보면, 아니 날라만 보면 환장해요. 놀자고. 그래서 오늘 아까 날라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을까 했는데, 유기견 보더콜리 믹스를 데려다 놨더라고. 둘 다 수컷. 얘 이러다가 저 논에서 뭐가 튀면 얘는 빠지래요. 얘는 쫓아서. 제니야, 제니, 제니, 귀가 뒤로 제껴져 봐봐요. 제니, 많이 컸어, 진짜 많이 컸어.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 같아, 하루하루. 어휴, 자세 예쁘네. 다시 한번 해봐, 제니, 다시 한번. 아, 자세 참 예뻤는데. 다음 주에는 여기 털을 한 2cm 정도 되는 그 빗을 끼워가지고 머리만 냅두고 몸뚱이는 2cm 빗으로 다 밀어버려야겠어요. 너무 더울 것 같아. 지금 보기는 참 좋은데 딱 지금 한 3cm, 4cm 정도 되는데 지금 보기는 참 좋은데 얘가 너무 더워할 것 같아서 조금 자르겠습니다.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. 물론 안들레아 김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.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. 자, 제니야 가자. 가자. 아휴, 너 진짜 혼나겠다, 혼나겠어. 황새 따라가느라고. 아휴, 너 빨리 안 나와. 아휴, 누가 안 보니 다행이지. 야, 일로 와, 빨리. 일로 와.
제니른다. 날라, 날라, 어서 와, 이리 빨리 와. 야, 날라, 이쪽으로 와. 제니랑 같이 풀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따라서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. 왜 이렇게 논에 빠져? 혼날라고. 우리 심바 여동생. 심바 피는 다 꼴통인가봐. 밭에 들어가면 혼나 진짜 너 밭은. 이런다고 안 들어가겠어. 어, 잘 됐다. 두 마리가 되면. 얘 심심했는데. 응, 응. 그럼 얘는 뭐야? 새끼 아니면 다른 종? 아니, 유기견인데. 그런 거. 유기견? 그런 거 여기다 놓으면 어떠냐? 일단은 데리고 왔다가 얘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. 그랬더니... 성별이 틀려? 아니, 같아요. 아, 같은데 잘 노네. 둘 다 순놈이네? 응. 그런데 난 싸울 줄 알고. 얘도 여기다 집어넣어도 안 싸워요. 안 싸워요. 아니, 무박했다. 봐봐.